낭녀 옆에 있네. 내가 보기에는 하세님이 잘못을 한 것 같아. 자 이제 저희 여러분 이제 하나 지금 말 들려? 응 들려. 들려요. 근데 하나 들립니다. 아이고.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이거 서로 누가 누군지 나랑 악녀만 구분되니까 막 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말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앞에 알겠습니다. 이름 불러요. 아, 이름 네. 말하고 해요. 네. 뭐 저 저 뭐 그르른데요.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제가 아니야 그르르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르르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죠. 그르르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요.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다고 한 새끼 누구야? 누구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르르님 목소리 좀 더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왜 충분한데? 키우겠습니다. 응? 되게 작은데? 엄청 큰데? 지금? 뭐지 게임 시작하면은 거리에 따라서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거 거리 제한 없어. 작아. 그르르 볼륨을 좀 올렸다고 알림. 어 좀 더 올라갔다 됐다. 알림. 군대인 줄 알았다. 자괴감 되게 들겠다. 어 군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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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머. 그르른데요 조금 슬프다고 생각해요. 맞아 누구 마이크 이렇게 박살나는 거지? 그르르 조용해. 혹시 전가요? 강만. 아니 나 너무 무서워. 강만인가요? 이렇게 뭐 해야지. 죄송합니다 강만입니다. 아야 너다. 어 강만이네. 맞나봐. 너 마이크 이상하다. 마이크 부스트 맞나봐요. 부스트 너무 키우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손가락질 어떻게 하? 잠시만. 손가락질? 지금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 사람 그르르는, 얼굴에다 대고 그르르는 그랬더라고. 그르르는 강만이가 마이크 부스트를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만이는 지금 마이크 부스트가 0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봤지? 이거 시장 뽑는 건데 누구 선택해요 우리? 저 그냥 여기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할래요. 그르르는. 그럼 가자 그냥 호감도 뜨. 저 그냥 악녀님. 빵 게임이는 일단 권력은 악형님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난 내가 몇 표 받는지 모르겠는데. 너 스스로 투표했는데? 투표 수는 왼쪽 위에. 그러려는 선택을 상대방을 누르면 선택이 된다고 알립니다. 삼인칭이 너무 못한다. 걸려 있습니다. 빵 게임이는 일단 악형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지목했어?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거 지목 아 나 이렇게. 개 못생겼다 지금 하는 거. 그러려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5명 대 5명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지? 나 몇 표예요? 랜덤 아닐까요? 네 표요. 아, 와 하세님 시장이다. 시장님. 어, 싹다 죽었다 아주. 축하해요. 죽었다 생각해라. 생선이는 사장이 될 때 시장이 될 줄 알았어요. 이 새끼가 범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줄,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새끼예요. 아니 마피아 게임 원래 혁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새끼가 범인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당장 손가락 내리세요. 저분이 우리 시청자인데 사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이도 갑자기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고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동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제 본명이라 더 어색합니다. 야 왜 본명 안 해? 진짜 안 돼요. 야 투표하면 안 되지. 그거 취소. 그래. 야 빠르게 취소하는 거네. 그 예. 아직 지금도 말할 수 있나? 들리나? 들리는 것 같아. 잘 들립니다. 그러려 들린다고 예, 대답해요. 예, 들립니다. 들린다 생선.
생선이부터 죽여주세요. 어? 네? 불쌍한. 누가 네? 이러지 않았어? 저 생선이 아닙니다. 아. 힘세고 강한 아치. 아, 깜짝이야. 오, 귀여워. 너무 슬퍼요. 지금 너무 슬퍼요 하신 분 마이크 너무 찢어져요. 어, 귀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제 웃음소리 때문이요? 어, 아니, 아니, 방금 너무 슬퍼요 하신 분 마이크. 괜찮을까요? 네. 어, 괜찮나요? 길동이 뭐? 어, 제 직업은 이제 소녀고요. 소녀고요. 네. 제 직업은 저녁에 늑대인간이 된 사람을 엿볼 수 있어요. 오.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명 말하고 죽을게요. 저기 예. 망겜 쏘 사령부님이 늑대인간이시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네? 않았는데? 어쩐지 그렇게 생겼어. 경군은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른쪽도 똑같이 봐봐. 생겼는데? 소녀같이 생겼어. 아, 길동이가 소녀같이 생겼다고? 어, 길동이 소녀같이 생겼잖아. 저 소녀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망겜수 사령부님 아, 그냥 맞습니다. 좋아할 것 같은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야? 누가 이렇게 변명도 안 해? 아니, 마... 목소리 안 들리는데? 말을 안 하시는데 변명 해봤자 어차피 죽일 생각이잖아요. 아니야, 변명을 해봐. 타당하면 우리가 접을게. 아니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소녀라고 하는 것도 좀 어, 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직업이 너? 뭔데요? 저 그냥 시민이요. 늑대 뭐. 그냥 시민. 늑대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길동님이 소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소녀 나와 보세요. 저는 장만인데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본인이 소녀다. 본인이 소녀다. 맞소녀가 아니지 손. 아니 근데 말하면 죽으니까 안 얘기 안 하는 거겠죠.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했어요. 소녀 길동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길동이 너는 네 목을 잘라서. 네, 저는 일단 길동이님 찍을게요. 만약에 맞으면 저 생선 대가리님 님이 그거 상식적으로 고른 거 맞아요? 그거 같은 팀이라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저기... 거기 손가락 그렇지?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어. 지금 망겜 소호사령부가 범인인데 지금 손가락을 어디다 대고 있는 거야? 아 인기 투표인 줄 알았지 나는. 아 인기 투표. 맞았네. 인기 인간이 맞았네. 이러면 한 번 없을 것처럼 생겼는데. 느낌이 왔. 그러게 하세형 말투 좀 찢어졌네. 어 나 줄여줄게. 야, 이 게임 마이크 자체가 좀 됐어? 이제 안 찢어져? 디콜 갈까 다시? 그래 이거 하고 가자. 말이 안 들리나 봐 또. 어 지금 들려. 아이고 이거 퍽한 소리 안 돼! 메르는 한마디도 못하고 죽은 거야 그러면? 그러고 보니 목소리를 들어보니 길동인데요. 기억이 없다고 없어요. 네, 그래, 오늘 길동이. 밤에 또 늑대인간을 한번 봤는데 아니 그 길동인데 왜 안 죽이는 거야 늑대인간이? 아니 이제 늑대인간인데 역시! 왜 저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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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선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미카 어쩐지 가슴이 안 든 거였구만. 잡아 잡아. 아니 난 인기 투표인 줄 알았다니까. 신이 잘못됐죠. 그럴 줄 몰랐는데. 딱 봐도 인기 없게 생겼는데 인기 있다고 투표한 것부터 안 맞죠? 야 잠깐만 말이 너무 심해. 누구야?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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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길동아 그러면 일부러 늑대인간끼리 죽인 거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길동이 왜 그래? 에? 잠깐만 길동이 문제 있네 이거 삼으려고. 길동무 삼으려고. 아 근데 천사도 잘 죽였어. 왜냐면 쟤는 혼자 살아야 돼. 아 진짜? 아 그런 거예요? 오. 아 근데 늑대인간을 봤다고 했는데 늑대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늑대인간 두 명 남았는데 길동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늑대인간 하나 맞춰줘가지고. 근데 늑대인간이 계속 지금 저 소녀인 걸 알았는데도 안 죽이는 것도 좀 이상해요. 어? 그러네. 그르르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게 소녀인 걸 알면은 당연히 위험 요소인데 왜 길동 왜 안 죽이지? 진짜? 길동 씨를 안 죽인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왜 안 죽이지? 늑대 인간이 제일 위험 요소인데. 빡빡이가 해버린다고 저... 알림. 얘기 예? 뭐? 저 그 예지자 예지자인데 그르르님이 늑대 인간이라고 나오거든요. 저요? 저 그렇게 멋있는 거 시켜주시는 건가요? 안 돼! 길.. 야 소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자체가 좀.. 그치 그거 안.. 그거 소녀 안 죽인다고 어그로 끌면서 어 그치 저 잠시 약간. 소녀 길동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실은 그 밤에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화면이 돌아가는데 좀 잘못 본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너무 좁거든요 소녀가. 아 저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잘못을 그냥 너무.. 그르르가 말합니다. 지금 제가 위기가 그 투표가 끝나 그 5초가 안 남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소녀 길동이는 투표 다 말했어 다 말한 다 말한 뭐래 나 아무것도 못했잖아 너 이거 한 명밖에 없네 그래 끝났네 잘 가라 강만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요 저 아니요 강만 뭔데 저 선지자요 에 선지자라는 게 있어? 선지 없잖아. 방금 선지자 그 선견자인가? 선견... 선지자 빡빡이님이 선지자라 그랬잖아. 이건 마, 선견자 선견자 심지어 이름도 선견자야 이름 아, 그래? 틀렸어. 아 선견자예요? 아하. 누군 죽이고 가야지 하는 사람은. 안 죽였어? 안 죽였다. 그래 그 마지막까지 회개하는구나 너가. 어, 그래 회개하는구나. 어쩔 수 우리가 깔끔하게. 야 나 동료들아. 아 들어가요. 야 이거 직업 표시 꺼야겠다. 소녀는 진짜 게임 잘 못한. 잘했는데? 소녀가 진짜 써? 소녀 캐릭터. 소녀 캐릭인데? 소녀도 죽여야지. 잠깐. 아니. 아, 혹시 저 들리나요? 아니 메르다 들리나요? 아니 헤드님 의심시켰으면 이제 죽여야지. 소녀가 정말 시야가 좁아서 잘 안 보여요. 아니 시발 하필. 어? 에? 하필 뭐요? 어? 아니. 하필 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좀 의심되는데. 뭘까? 어? 하필. 하사님이 어? 하필 뭐길래 정말 궁금하다. 아니 이게 어? 이게 왜 직업이 이렇게 됐지? 네. 아니 다 랜덤으로 돌아갔나 봐요 직업이. 하필 늑대 인간 중에서도 귀찮은 늑대 인간이 걸리신 건가요, 선생님? 그럴 리가요. 아. 어? 아. 와 근데 야 이거 하늘 보면 막 늑대인간 우리 보고 있다 늑대들이 그 마치사는 뭐야? 어 그러네? 그치? 오 씨발 오 무서운데 좀 분위기가 오 이름 말하고 말해 어 메르짱 어? 저 검은 늑대인데 뭐야 어? 어 뭐야 아 잠깐만 야 잠깐 저거 천사일 수도 있어 그치? 아 맞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아 맞네 저 천사일 수도 있다 다음 라운드에 죽여 다음 라운드에 왜요? 하사님 검은 늑대신가 봐요? 아니 이게 천사는 첫 라운드에 죽어야 돼 악녀님 오 하사님 하사님 검은 늑대신가 봐요 냉정한 판단 했잖아요 이거 상을 주셔야지 이걸 상? 까마귀가 결정한다는 게 뭐야? 매일 밤 당신은 다음 날 투표가 투표되어 있는 페널티를 받을 플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대. 어떻게 봐? 그 탭 누르면 나와. 어? 컨트롤 눌러도 마우스 꺼낼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 아무도 안 죽었네? 투표 어, 시간. 첫날이라서 아무도 안 죽였나 보다. 착하네. 그냥 첫날 매너인가 보네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하센데 이거 저 독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 시장으로 이 늑대야. 한 명 시장으로 뽑을 수 있는데 저 악녀 시장으로 뽑을게요. 왜요?
메르도 좋다고 생각해요. 너 안, 너 시장 안 하고 싶어요? 나도 동의한다. 네. 너, 그래? 나 안 하고 싶어요. 동의합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시장이 아니, 하고 국회로. 싶은 사람.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강만입니다. 댕꿀댕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개꿀댕이 누구야? DGD입니다. DGD. 싫어. 너 범인 너 어차피 곧 죽을 놈이잖아. 아, 아닙니다. 저 아니야. 너 다음 라운드에 죽을 거야. 사람입니다. 아니야. 너 다음 라운드에 죽을 거야. 아, 이러면 그 손해지 않습니까? 왜요? 왜요? 하사님이 죽이실 건가 봐요? 아니, 얘 지금 아, 자기 아니 혹시 늑대세요? 아니, 근데 바보예요. 얘 방금 검은 늑대인 척 하면서 그거 지목당하려 그랬잖아요. 천사잖아요, 아, 그럼. 맞네. 아, 이게 천사도 첫 라운드에 안 죽으면 시민 편이 돼요. 그러니까 너 천사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둘째 라운드엔 죽이면 그러니까 너 천사라는 거냐고. 천사예요. 검은 늑대예요. 천사라는 거냐고. 아, 너무 나네. 아니 그건 이제 제 비밀이라 시크릿이라 대답 그럼 검은 늑대 나 다음날 죽어 그냥. 아, 어차피 불안 요소니까. 불안 요소는 제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천사 맞아 천사. 그래 그렇게 이실 짓고 해야지 새끼야. 너무 무섭다. 지금 무서워? 시장 선출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맞아요. 근데 나 독재자라서 저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메르는 악녀님이 한번 시장하는 거 보고 싶어요. 에? 아 잠깐만 이거 마취사 넣지 말자. 마취사 넣대 말을 나... 못하게 한대. 아 진짜? 그래 나도 날 뽑겠어. 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뽑았대? 이거 밑에 보고 나야? 지금 나 돼 있어? 아, 아니 안 돼 있어. 너 시장님이시네. 시장 투표 이어서인가요? 제가 봤을 때 시장으로서 이 새끼가 범인인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조련사가 이게 조련사가 자기 주위에 있는 늑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조련사 혹시 나와주실 쳤다. 수 있나요? 아, 근데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조련사 나오면 죽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홍고한 희생을 한번 아니죠. 지금 것도... 나와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저희 투표를 한 명 보내는 건데. 어차피...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제 옆에 마피아가 없는 후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모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르르 그렇다면 메르다가 말하는데 제가 조련사거든요. 제 오른쪽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느끼시는데 생선머리님이시나 아니면 고릴라 두 분 중에 한 분이다. 고릴라다. 네네. 고릴라는 그냥 고릴라입니다. 고릴라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생선이가 아니, 먼저 찍은 거 보니까 고릴라 거 생선인 거 같은데? 이거 메르의 직감으로 왠지 저는 생선님 같아요. 이거 댕꿀댕인데 이거 두 분 직업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은? 아 그러네 직업 얘기 좀 해봅시다. 고릴라님 먼저 밝히기 좀 곤란한 직업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안 밝히면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지켜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중요한 직업이면 그래.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르르. 맞아 말해 고릴라 너 뭐야? 아 다 잘 가세요. 할 말이 없으시네. 아니 아. 썩 좋은 인생이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인생이었다. 나도 나를 뽑지. 메른데요. 훌륭하다. 만약에 저 메른데 만약에 여기 생선 먹이님도 늑대면은 저를 한번 지켜주실 수 있나요? 괜찮은 생각이. 그랬을 때 만약에 한 번 더 올리면은 제 뭐야? 아니 꿀댕 병신아 네가 천사라매. 아니 저 늑대였으니까 사기친 거죠. 와 속았다. 아 이게 와, 진짜 천사였어? 잘 먹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고릴라 이 자식.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럴 것 같아서 천라 넘어가려는 건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왼쪽은 늑대 오른쪽은 천사. 야 이게 이렇게 꼬여버리네. 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르르 이거 똥개똥님이 똥개똥 늑대인데 천사 위장을 하려다가 진짜 천사가 나와버렸네요. 아 와 저기 예쁜데다. 악녀님 네 누구세요? 아 망게임인데요. 네 다음판 메일님 달죠. 아 진정하세요 선생님. 아, 그 말하실 때 앞에 닉네임 진짜 안 붙이면 씨발 다 씹을 테니까.
맘겜 죄송합니다. 맘겜 죄송합니다. 말라. 진짜로? 네, 댕꿀댕입니다. 똥개똥님. 네. 저 새끼 빠가야. 똥개똥님이 다 멈췄어. 그래. 아니, 저는 이거. 이제 살기 위한 발악을 한 것뿐이라고. 이거 진짜 맘겜이 말대로 이거 똥개똥님 달아야 되는 것 같다. 똥개똥님 안 들려요. 어 근데 야 그 재밌다 조련사 있습니다. 조련사 그러면... 괜찮네. 조련사. 그러면 처음에 검은 늑대님 진짜 실수로 채팅 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살짝 실수가 반쯤 가미됐었습니다. 아... 하얀 늑 안개 늑대? 그랬다가 그치? 이제 노린 거구나. 그 강만이인데 하얀 늑대는 자기 혼자 팀이 약간. 그것도 재밌대요. 망겜은 빨리 책임없는 쾌락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뭐야? 그게 책임없는 쾌락이 뭐야? 이제 들리나요? 아, 네 들립니다. 아 전판이 계속 혼자 떠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무안하네.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소리를 줄인 거였어요. 망겜이가 그 저그 그분이세요? 그 스커? 네, 수색스카입니다. 망게임, 아... 망게임이 수색스카입니다. 오케이. 망게임 3인칭 너무 힘듭니다. 해야 돼. 너무 귀여워요. 아, 망게임, 망게임 앞자리가 3인데. 이렇게 해보자. 이거 시작 언제 해요? 아, 지금 역할 좀 짜고 있었어. 시작 언제 해요? 도통 내 말을 듣지 않는군요. 진짜 언제예요? 막 가보자잉. 원래 아저 게임이 처음엔 좀 어수선하지. 맞아. 이거 저녁에 마이크 끄는 거 어때요? 어, 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좋은 거 같아요, 메르는. 네, 좋아요. 그르르 야밤에 또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마이크 꺼봅시다 그러면. 내가 늑대가 좋은 아침. 뭐야, 너 근데? 좋은 아침. 부모님. 어. 누가 시장하실래요? 시장하실 분. 너 누구인데? 망게미. 망게미는 하세님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 왜요? 그냥 망게미는 그냥 뽑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흑백이는 동의합니다. 일동이 동의합니다. 어? 악녀는 반대예요. 예. 그래서 망녀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표합니다. 그 기계를 마다 구성합니다. 생각합니다. 약백인 악녀를 지지합니다. 악녀를 지지합니다. 망겜이도 악녀님을 지지합니다. 아니 잠깐. 그러면 저는. 아니 후보 단일한가요? 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새끼 주식해서 안 돼요. 아 갑자기 현실을 들먹이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주식 떨어진 거 있나요? 마음 아픈데. 오늘 주식 떨어진 거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망깨미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망깨미는 권력에 당선되면 사탄에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뽑겠습니다. 이 새끼 죽이자 말씀 무서운 말 하는데? 이 새끼 죽여! 수호천사일 수 있어서 행사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표하지 말자고. 뛰어넘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말할 때 V꽁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전 안 누르고 싶습니다. 악녀님은 안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죽어. 왜 그러시는 건데. 죽어. 손 내려주세요. 망깨미는 권력에 반역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권한으로 뭐라하게 있습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돼? 일단 이번 투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왜 번지를 보시는 건데? 아 이거 봐 이거 좀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너 뛰는 게 있나? 그냥 쎄쎄하면 될 듯?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 네. 이게 아무도 투표를 안 하면은 넘어가지나? 스킵이라도. 아 자기가 자기 투표하면 되겠네. 아 그래도 되나? 본인 투표하면 되겠네. 본인 투표. 근데 메르는 근데 이러다가 누군가 잘못 누르면 난리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 투표 가지고는 괜찮아. 내가 메르님 한번 잘못 눌러볼까 생각합니다. 아 캠프파이어를 가리키면 스킵? 어? 어? 왜? 저거 망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마지막 바꾸는 이 게임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진짜 안돼 악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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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네요. 망개미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망개미는 3인칭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말할 때 V를 지금... 눌러주세요. 그게 아니 망개미는 그게 아니라 3인칭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하여튼 지금 얘기하자면은 아니 말할 때 V를 누르시라고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누가 말하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망개미 이제 직업 밝혀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직업 밝혀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하와와 여고생 소녀입니다. 그르르 큰맘 네. 먹고 큰맘 먹고 하신 말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밤새 실눈 뜨면서 봤는데 제가 그 실눈 뜬 와중에 사람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지목하는 걸 봤어요.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범인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길동이 씨. 하세님을 바라보는 거 같아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길동이고요. 날 보는 건가? 시작이 되신 하세님. 펴버리신 거 같은데. 시작이 되신 하세님. 마코라를 신청합니다. 아니요. 일단 근데 저 이거 휘둘리지 마시고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이렇게 된 김에 얘기 저 그거예요. 연인이에요, 연인. 잠시만요. 길동이거든요. 네. 길동이 큐피드거든요. 네. 저는 하세님을 지목한 적이 없어요. 예, 멀리 안 나갑니다. 아니요. 안 나갑니다. 이 예, 왜냐면 길동님 말을 믿을 수 있는 게 저 사람 살렸으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망겜이는 말합니다. 지옥에 나가버려. 아 그리고 망겜이 그 말할 때 V를 누르고 계시라고요. 네, 가세요. 망겜님이 왠지 V를 누르면은 디스코드 자체가 안 들리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게 왜 그러시지? 뭐지? 왜죠? 안돼! 원래 안 나갑니다. 아용. 이거 죽였을 때 직업이 안 나오나요? 메르가 말합니다. 나온 것 같네요. 왜 제가 시장이죠? 왜? 입니다. 어? 자기 투표 동률일시 랜덤으로 죽어요? 아 진짜? 아침입니다. 어라? 안녕하세요. 사냥꾼이다.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녀가 이제 사냥꾼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사냥꾼이 이제 총을 든 거죠. 큰일 났군요. 망겜이는 질문이 이제 이럴 때 다들 자기 시민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 시민이에요. 저 쏘지 마세요. 저도 시민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곳을 봐. 망겜이가 보고 있는 것을 봐주십시오. 에. 제가요. 이거 게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강만이인데 그러면 망겜님은 이제 거의 확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르르는 이제 망겜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밤에 뭐 보신 거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르르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강만이는 이제 슬슬 경찰이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겜이는 얘기합니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I see you. 저요? 왜 그런 거 같습니다? 저거 사짜야. 사짜야. 개구라야. 저는 진짜 청렴 결백하게 진짜 시민입니다. 저 사람 지금까지 거짓말을 치고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시민이에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시민입니다. 내가 제 망겜이는 대답하기. 이분은 V 누르면은 마이크가 안 나오나 봐. 왜 그러지? 신기하네. 저 마이크 V 꺼놨어. 잠깐만. 그르르 진정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걸 한번 하기를 제가 말씀하시길. 예.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늑대 인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늑대 인간을 발견한 순간부터 안 돌렸습니다 고개를. 저거 눈 삐었음. 그러면은
한 분을 보내고 그분이 근데 지금 늑대 인간이 몇 명 남았는지 우리 모르는 건가 싶습니다. 그르르. 일단 저분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여러분. 저 믿으세요. 혹시 무슨 능력을 갖고 좋겠습니다. 있는 시민인지 그르르는 궁금합니다. 그냥 아무 능력 없는 그냥 시민입니다. 저는 무능력해요. 그럼 딱히 죽어도 영향이 크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영향이 있죠! 지금 늑대가 남았잖아요! 시민은 망게임은 얘기하겠습니다. 막고라 떠! 저거 사기꾼입니다. 저거 늑대예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진짜! 이거 진짜예요! 저게 일반 시민이 저거 지금까지 거짓말 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락비시리를 신청한다. 저거 진짜 그냥 개구라라고 얘들아!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나 잘 모르겠어서 알겠어요. 그냥 군중심이 따라간다고 알림. 망했군. 어? 이러면은 지켜줄 사람도 없고 가버렸네. 이거 게임이 점점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늑대가 하나 남은 건가요? 뭘? 하나는 근데... 속도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무 능력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역약이. 그러려 궁금한 게 왜 그러면은 이 망게임님이 말한 게 거짓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하세님도 늑대가 아닐 수 있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은 강만이님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려. 역약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두 분 다 평소에 그렇게 친분 있는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끼리 결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그러면은 지금 선견자도 없고 뭔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르르는 약당이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봉구르다님은 직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 안 되시나요? 여태까지 고요 속에 외침을 하고 계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르르르는 안 들려요. 안 들리시다. 혹시 고릴라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천사입니다. 근데 손이 많이 지나서 봉구르다로 저는 투표하려고 생각합니다. 옆이야기는 근데 애초에 잘못 일단 보내는 게 어차피 마이크가 안 되면은 소통이 계속 불통되기 때문에 한 명을 찍자면은 일부러 늑대여가지고 마이크 고장난 척 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옆이야기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목소리 떨리는 거 들킬 수 들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랬는데도 안 끝난 거 보면 저희 셋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릴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러면은 빡빡님이 죽으면은 그냥 연인 승리로 끝나는 거야? 으르르 행복합니다. 오? 릴라도 행복합니다. 아니 뭐예요?
백만입니다. 아, 진짜 연인이 이겼네. 아, 이거 늑대 승리가 아니구나. 아, 연인이 있었네. 네, 연인만 넘으면 연인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큐피드라 그랬는데. 네, 길동이고요. 큐피드였습니다. 어, 근데 이거 종구른다님 이거 마이크 안 되는 거 해결 못 하시면 방금 네, 들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 네, 네, 들려요, 들려요. 왜 갑자기 또 아 만여해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제 말을 안 듣시길래. 아, 그 잠깐 그리고 그 뭐지? 종구른다 의견 망겜 수호 사령부님 혹시 이거 마이크 V 누르면 마이크 디코 꺼지세요? 아, 그러신가 보네.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아니. 망게임이는 지금 V가 아니라 Z로 설정해놨습니다. 아, 하여튼간에 그거를 누르고 디코를 하면 디코에서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죠? 망게임이는 Z를 눌러야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망게임이 멍청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말 듣고 하지 마. 그냥 V 누르지 말고 해. 그냥 그럼 됐어. 그럼 된 거야. V 누르지 말고 그냥 말하시면 돼요, 망겜님. 망겜이다, 알겠습니다. 말해도, 그럼 됐지. 그래. 저희 중립 직업을 한 명 정도 더 늘려도 괜찮다고 길동이가 말합니다. 길동이 네가 뭔데?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왜 농담이에요. 뭐 하나 빼니까 시민을 하나 빼고 중립을 넣자고? 시민. 네, 시민 하나 빼는 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늑대 하나 넣을게요. 네. 예, 약박이 화장실 좀 갈기고 오겠습니다. 네. 갈기고? 화장실에 갈기고 오는 거 좀 얼마나 망겜이도 관광 이슈로 갔다 오겠습니다. 나 닮아서 그래. 아니, 방금 표현이 살짝 그런 거 같습니다. 빽빽이가 오. 망겜이는 소녀였습니다. 왜 저를 지목했어요? 어이가 없네. 그 야 시끄러. 빨리 화장실 갔다 와. 강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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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자. 약간 스펙. 땡굴댕인데 과해. 전판에 원한이 하세님 남아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요? 그 저를 죽이자고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끄러. 죽을 마니까 좋았겠지. 땡굴댕은 많이 슬픕니다. 어, 저건 진짜 싸가졌다. 지금 진짜 싸가졌다.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다른 방에서도 원래 다 스트리머들이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었나 의문을 표합니다. 이동이 동의합니다. 다른 스트리머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하세형이 막 밟아주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 저희는 다른 방에서도 이런 줄 알았습니다. 메르는 처음들은 내기인 것 같습니다. 댕굴댕은 트위치는 원래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세님한테. 망게미는 질문 있습니다. 트위치를 하세님으로 배웠습니다. 망게미는 실망합니다. 어, 실망해. 질문 기각. 너 질문 너무 실망 기각. 너 질문 너무 많아. 네, 오신 것 같아요. 실망 기각 개웃기네. 다 오셨어요? 뼈뼈기. 네. 오케이, 시작할게요. 예. 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번에야말로 아 내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 랜덤으로 죽는데 그 자기 투표하면. 아 근데 그 스킵하는 거 저거야. 모닥불 좀 스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종군은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시민인가 저녁부터인가. 어이 뭐야. 아 마이크 끄고 잘 자. 네, 잘 자. 누굴 보내야 되지? 아, 강만이가 자꾸 튀네.
네, 그래요. 한 판 한 판에 집중하세요. 자꾸 전에 있던 거 끄집어서 그러지 말고. 결국엔 아무도 못 죽인 건가?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케이.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약병인 악녀님 지지합니다. 종구도 악녀님 지지합니다. 근데 아니 이게 시장이 하는 일이 뭐야 근데? 브르르 이건이 두 개 생겨요. 북한 이거 하나 더 많습니다. 그냥 아무나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시장으로서 할 말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소녀입니다. 선생님은 네, 정작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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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 여자입니다! 발탁돼서 제가 늑대를 두 명을 봤습니다. 늑대가 양옆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너네 둘이야! 누구? 그리고 생선 대가리 아 누구 먼저 보낼까요? 누구 먼저 보낼까요? 생선 대가리 생선 대가리부터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 빽빽이 예지자입니다. 생선님은 천사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와. 근데 양옆이었는데 그럼 이렇게다. 아무튼 강마는 사실이야. 넌 죽어야 돼. 그럼 확실한 거 먼저 보내. 확실한 거 먼저 보내죠. 대답해 강마입니다. 강만이 보내겠습니다. 강만이 뭐야? 아 무섭네. 늑대예요 늑대. 그래요 제가 늑대. 두려운가? 두려운가? 빨리 불고 더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는 친구를...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무서운데. 동물 언어로 돌아가. 선지자 지켜주실 분 구합니다. 근데 저 메르가 생각하기엔 생선 먹이님께서 다른 분을 갑자기 찍으셨거든요. 어? 생존자가 잘못 봤다고? 잘 자. 아, 저 병신! 세고 강한 아침. 어? 눈 컷 아. 컷. 네. 아. 시장이 죽었다. 뭐야? 오예. 역시 믿고 있었다고. 먼저 뭔가 정리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일단 메르님부터 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죽으신 악녀님이 유언으로 남기셨던 게 두 분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만님이고 한 분이 메르님이었는데 채팅으로 또 실수로 안개의 늑대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누가? 메르님입니다. 메르님. 아 그럼 가야지. 그러네 채팅 올려보니까 그랬네. 바보 아니야 저거. 빼이가 작별 인사합니다. 저도 제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병신.
갑자기 말이 너무 심하고 제가 그건 좀 합니다. 그건 좀 닥쳐. 만개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 혹시 그르르 이제 시민들 좀 이제 많이 쫄려서 그런데 혹시 능력 있으신 분들은 슬슬 얘기하면서 이제 좀 후보를 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고론다 각자 자기의 직업을 한 번씩 언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꿀댕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종구른다님부터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예, 종구른다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냥꾼입니다. 댕꿀댕입니다. 시민입니다. 응? 오케이. 통찰력과 그걸 겸비한 아, 무능한 시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약간 네, 유능한 시민입니다. 유능한 시민? 저는 무능력한 시민입니다. 만개미는 이야기합니다. 하세님이 누굽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손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옆에 분이 계십니다. 하세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만개님 찾았습니다. 만개미는 마녀인데 그 처음에 자의를 했고 그 독약으로 악녀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죽이지 못하는 그 미수에 그쳐가지고 하세님을 죽이려 했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길동님을 죽였습니다. 댕꿀댕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야, 악녀님이 소녀라고 했던데 굳이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 그러네. 오, 그러네. 저에게 실망 기각, 만게임이는 대답합니다. 저에게 실망 기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는 생각합니다. 살려뒀자 위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구 동의합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게임을 혼자 하고 싶은 건가 생각합니다. 만개비는 이야기합니다. 저 지금 죽으면은 학연님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살고 생각... 싶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구는. 그르르는 애도합니다. 안돼! 만개비는 살고 싶어요! 만개비는 그르르는 시장으로서 얘기하지만 생각합니다. 시민 여부를 떠나서 보복다리는 넘어 좋고 아 이제 누굴 보내야 되지 뭐 능력 있는 시민이라고 했지만 아야 골치 아픈데 사냥꾼 보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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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굳이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는 생각합니다. 늑대인간이 게임에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깜빡하고 찍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바보네. 다른 분들은 게임에 집중하지 못하는 왜 사람 갑자기 꿀 먹은 덩어리가 되셨을까? 왜 지금 왜 조용히 쉬... 어? 아무도 안 죽이고 갔어? 어? 뭐야? 시간 시간 안 보다가 죽었습니다. 아 오케이. 땡꿀댕입니다. 그 나머지 분들 직업 소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릴라는 능력 없는 찐따 시민입니다. 어 그러면 능력 없는 찐따 시민이 3명이라고요? 어? 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타이밍상 제가 늦게 나와서 어그로가 저한테 끌린 것 같습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아, 근데 원래 보통 이상할 때 뭔가 잠깐!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댕꿀댕 말을 잘 못합니다. 아까 근데 그리고 저 잠깐 하셨는데 댕꿀댕님 그 능력이 있는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 능력은 없지만 이제 통찰력이 뛰어서 뛰어나서 유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려 손을 올렸습니다. 사기 전형적인 사기꾼 화법이죠? 아닙니다. 아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약간 행동입니다. 지금 이 행동이 왜 위험한 건지 혹시 근거라도? 지금 이제 시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냥 시민이라고 외치는 저의 외침을 아니 제가 여기다 그 아까 한 분 메르님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왜 게임이 안 끝나? 뭐야? 이 두 분이 너무 조용한데? 너무 순조로운데? 이러면 너무 조용해서 순조롭잖아. 이거 뭐 어떡하지? 그냥 고분고분 생선 고르네. 연인이 아닌가 봐. 그지? 연인이었으면은 이렇게 쉽게 안 골랐을 텐데 말이야. 그지? 연인이 아니었나 봐. 이거 골랐다가 이거 고르자 했는데 다음에 투표로 그르르 보내자 그래야겠다. 아 잠깐만.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그러는 인연들이 어디 갔는지 연인이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솔로입니다. 어? 솔로라고요? 살려만 주십시오. 어? 잠깐만 그러면은 연인이세요? 어 저도 솔로인데요? 기분 나쁘네 이거 뭐지? 언제부터 솔로였죠? 좀 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집이 거시는데 좋은? 아니 그 어떻게 아 잠깐만 지금... 그르르님이 직업이 뭐라 그랬죠 근데? 저요? 저는 조금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뭐야 순서대로 갔는데 이분만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거 이상한데? 저 어, 이거 이렇게 그럼... 묻혀가려고 지금 약간 묻어갔는데? 어 그럼요. 그럼요? 예. 저 사람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랬는데 아니, 지금 뭐 아니 선생님 이거 고려님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약귀야. 맞습니다. 왜 안 끝나? 선생님. 그동안 선생님. 예, 말씀해 보세요. 밤이 참 춥네요, 그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고릴라님. 예. 운명이 그렇다면 따라야겠죠. 예, 뭐 고생하셨고, 그래도 뭐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야, 이 고릴라 대가리야. 너는 이 바로 새끼 이거만 봐. 나한테 죽는 거야. 아니. 고릴라 대가리. 진짜 정말 새끼가 뭐야? 와, 쉽지 않네. 아니. 야, 이 고릴라랑 생선대가리 너네 둘 다 집합이야, 씨발. 네? 아, 이거 인연이 없었나봐요. 아, 저는 누구 거죠? 인연 못망인데요. 제가 큐피트인데 첫날 마이크를 끊으라고 큐피트 화살을 못 날렸어요. 야, 고릴라 생선 집합. 오히려 헷갈렸네. 아, 잠깐만, 그르르님 대답합니다. 아, 살려서 트님인 줄 알았네. 인연이 하신님인 줄 알았네. 아, 그르르님 미안해요. 망개님 대답합니다. 나 그르르가 하얀 거 못 찍겠습니다. 개새끼들아. 자, 악녀님이 얘기하시는 거 먼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뭐라고요? 친구 없었나고. 마피아 존나한테 진짜 개새끼들아. 아니, 진짜. 야, 아무도 증거도 없는데 그냥 이 새끼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두 명이 띵띵 뽑았으면은 누가 늑대겠어, 병신들아. 그 누가 띵띵 찍은 새끼들이 늑대겠지. 에라이 병신들인데 이 동물 새끼들. 내가 이 새끼. 나 증거 없어. 순수 지랄 맞고 있네, 개씨발. 어우, 답답해가지고. 니네 친구 없었어? 망게임이나 대답합니다. 마피아 게임 좀 하고 그래라! 증거가 없어. 망게임이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 기가... 너는 씨발... 너 사족붙지 마! 너 이상한 마녀! 마녀 어쩌라고! 마녀 그렇게 죽였는데 어쩌라고, 이 새끼야. 망게임이는 기억하겠습니다. 너 주둥이 닥친 게임이 알았어? 너 웬만하면 말하지 마. 정구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 마지막에 사자꾼 유통인데 말 한마디 말해도 괜찮나요? 혹시 여기가 트위치 평균 방이 이게 맞는 분위기죠? 너 제가 악년과 너도 나와. 학교님 보지 못해서 나와. 꿀댕입니다. 저는 잘 잡아냈습니다. 너도 집합. 똥개똥 개새끼. 이거 이리 와. 너도 와. 한명 잘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너 다 집합이야. 너 다 죽고 싶어 진짜? 너 뭐라 그랬어 아까? 악녀님 뭐라 그랬냐 제가. 악녀님, 제가 하나 고발할 거 있습니다. 뭔데요? 그 망겜님이 악녀님 그 소녀인 거 알면서 실그 기각했다고 보복살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망겜이 그래서 제가 보내버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도,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강만희님도 보복살인 그만하세요. 근데 하세님, 하세님이 저 다르셨잖아요. 그건 이제 전 늑대 죽인 건 너잖아. 전 늑대 인간이기 때문에 너 할 일을 하세 집합. 하세 집합. 아, 저는 늑대 인간인 걸요. 재밌어졌다. 그래.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소녀인 것에 반박을 느껴가지고 나가 날 죽인 거 아니지? 아이, 씨발, 그게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씨발, 한발할 때 그걸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라고, 개새끼야! 어머, 그니까 여자로 안 본다는 거 아니야? 이 씨발 새끼, 이거 봐! 아유, 씨발, 대가리 아파! 아유, 씨발, 진짜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자로 생각하고 합방하는 게 아니라고요, 개새끼야! 사과해. 미안해. 한 번만 하야자. 알았어. 보기 좋아요. 그럼 그럼. 너무 훈훈한 거 같아요. 혹시 저희 이거 그 직업 혹시 추가하거나 바꿀 거 없나요? 고? 아, 이거 경비병 같은 거 하나 넣어주죠. 경비병? 너무 그 까만 직업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장. 늑대 인간이 너무 유리해서 경비병 하나 넣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메르 바보 이슈 또 할까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가 이게 제가 들어드릴게요. 채팅을 치고 나서 채팅을 끄면은 다시 한 번 더 탭을 눌러